열애 반의 팬클럽 4기 창단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진행하게 된 배우연구소 소장 백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팬클럽 창단식 시작하기 전에 감독님께서 좋은 말씀 있으시다고 여러분들 꼭 전해드리고 싶다는 말씀하셔서 함께 그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늬 배우님, 감독님,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네, 저희 인사하고 좋은 말씀 나눠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 팬클럽에 오신 그 창단식에 오신 분들께 여러분님.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번기로 오셨습니다. 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열애님도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열애역의 이한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자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네, 열애님 앉으시면 감독님께서 좋은 말씀 한번 전해주시고 저희 본격적인 창단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읽을까요? 자, 마음속으로 떼창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태양은 수천만 년 뜨거운 불을 품어내지만 결코 조금도 식지 아니하고 바다는 난파선에 목숨을 잃은 인간들의 수많은 애절하고 슬픈 사연을 모두 담고 있지만 지금껏 묵묵히 한마디 말이 없다. 대나무는 1년 동안에 다 자라 속을 다 비우지만 결코 휘거나 부러지지 아니한다. 이렇듯 사람들에게도 누구나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아름다운 개성이 있습니다. 한번 맺은 인연은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묵묵히 곁을 지키고 변함없이 평생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깊은 위로가 되며 기쁨이 되는 사람. 그런 마음을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 글은 펌글의 발췌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사실 한 2시간 정도 거의 트레이닝이 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당황하는 느낌 같은 것들을 받게 되네요. 저는 매일 촬영할 때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조금 늦게 어제 보게 됐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진짜 존나 웃었습니다. 존나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극장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은 관객분들하고 이 행복을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 굉장히 수많은 카톡에 보통 좋은 글들이 오는데 오늘 또 이 문장도 있지만 그 어떤 덕에 대한 양덕과 음덕에 대한 그 글을 선택하셨던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 장인께서 매일 글을 보내주세요. 가까이 조금만 네. 저희 같이 여행을 가도 바로 옆에 계신데도 옆에 있는데도 선물이 와요.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언제 보내셨지? 저희 장인어른은 정말 펌글의 장인이세요. 매일. 그리고 같은 글을 지금까지 보내신 적이 없어요. 우리 저희 농담하다 보면 이렇게 재밌는 뭐 그 밈 같은 거 보내다 보면은 되게 같은 거 보낼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절대 같은 걸 한 번도 보내신 적이 없어요. 근데 특히나 이 글이 보면 이제 양덕과 음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진짜 덕질로서 인생 망친 애한테 그걸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네네네. 굉장히 좀 말장난 같다는 생각도 좀 네네. 들기도 하면서 감독님 그냥 이걸 고르시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조나단이라는 사람이 참 그런 게 뭔가 이렇게 목숨을 구해준 사람인데 되게 큰 선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자기가 믿는 그 말이 더 중요한 사람. 어떻게 보면 조나단의 캐릭터를 구축하는 그 장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근데 제가 또 그때 현장에서 감독님 말씀하시기를 양덕은 이제 보여지는 덕이고 음덕은 보이지 않는 덕이다. 근데 그 사실 범우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 안에서. 근데 그 범우가 타조에게 지나가듯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행을 했을 때 결국 마지막에 되게 판타지적으로 타조가 그쵸. 조금 황당할 수 있지만 타조가 그 모든 것을 일망타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음덕에 베풀었던 음덕이 보여지지 않는 덕이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꼭 인터뷰만 하면 되게 다른 얘기를 아, 중요한 얘기 쏙 빼놓고 이게 뭐 감독님의 매력이죠? 네네 그럼요. 관세보살이네요 정말. 엔딩 크레딧에 펌글 작자 미상이라고 꼭 이렇게 써놨던 네네. 이유가 되게 어떤 살인의 추억처럼 꼭 이 사람 찾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감사함. 아 그분에 대한 네. 감사함. 저희가 그리고 찾으려고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저희 제작부가 찾으려고 했는데 아. 끝내는 찾지 못. 어디선가 보고 계실 거고 네. 언젠간 네. 나타나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소송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우린 찾았다는 거를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사실 이 자리는 열애발의 팬클럽 사기 네. 장단식인 만큼 네. 사실 오늘은 지금 열애를 연기한 이한희 배우에 대한 어떤 우리의 덕심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한희라는 배우에 대한 이토록 적절한 사용 설명서를 처음으로 보여준 감독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마 감독님이시기까지 이한이라는 배우를 보면서 다른 감독이 이한이라는 배우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 아, 이 사용 방법은 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라든지 혹은 나라면 이한이 이렇게 쓰겠다 이런 마음 그리고 결국 같이 작품을 끝낸 후에 이한이 사용 후기가 어떠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다른 영화 얘기했다가는 욕먹을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감독님들이 또 여기 또 감독님들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한희 씨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쭉 얘기할게요. 네? 네. 일단 사랑스럽고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그 다음에 배려 있고 그다음에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편견이 없어요. 사람들 다 챙겨주고 한 명 한 명씩 다 챙겨주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제일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항상 베풀고 완벽해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말씀 드렸었던 거에 또 어떤 그 당연히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덕들 같은 것들도 다 가지고 엄청난 분이에요. 네, 네. 보이는 어떤 양덕으로 치자면 네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한희 배우는 정말 아름다운 배우인데 실제로 그 아름다움을 이 영화에서 마음껏 저희가 네.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네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어떤 영화보다 굉장히 이한희 배우라는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기도 했고 사실 조금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오히려 현실적인 세팅 위에서 이한희 배우가 연기를 할 때보다 약간은 과장된 이 세계 속으로 들어왔을 때 훨씬 더 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다. 이건 뭘까 도대체? 라는 생각하면서 오히려 한희 배우님께서 이 영화를 찍으면서 훨씬 더 편안하게 연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떠셨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약간 그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그냥 왜 그런지 그냥 있는 사람이죠.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나라는 배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히려 반대로 그거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던 그러니까 너무 캐릭터 타짜2의 진짜 그런 정말 그런 캐릭터들, 정말 판타지적인 캐릭터들을 많이 맡았었고 또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거였나 봐요. 근데 저는 너무 현실 연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현실이 묻은, 그러니까 화장기가 없어도 되니까 진짜 사람 같은, 그래서 극한 직업이나 뭐 이런 것도 진짜 이렇게 아예 박박 이한이라는 사람을 지우고 아예 없어도 되니까 그냥 정말 형사, 여형사도 아니고 그냥 형사, 그냥 항상 잠복근무하는 형사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5분 안에 그 헤어 메이크업을 다 뚝딱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기운들, 판타지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다 지워내리라 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막 침묵도 사실 저한테는 그런 연장선상이었었어요. 그래서 막 파내다가 이제는 조금 그런 현실적인 얼굴이 좀 묻으면서 아, 또 감독님을 또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아,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진 동화 속 안에 있는 어떤 캐릭터를 만났을 때 또 그 현실감에 묻은 이한이가 또 이렇게 연기를 하니까 또 아, 저도 아, 이렇게 또 연륜이라는 게 생기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품을 정말 이게 타고난 천성이라든지 혹은 타고난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이제 죄책감 없이 발산하는 느낌 같은 것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한이 배우는 또 시작 자체를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미스 코리아,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겨루는 어떤 대회 출신이다 보니까 오히려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지려고 되게 노력했었던 어떤 시간들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그걸 죄책감 없이 발산하는데 심지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삶에서 나왔던 이제는 그것조차가 거짓이 아닌 현실감이 딱 들어오니까 굉장히 저희 관객 입장에서 카타르시스가 좀 느껴지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너무 그 미스코리아라는 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 사실은 너무 배우가 되고 싶었었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배우로 보지 않으셨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는 카메라 감독님이 카메라를 딱 대시다가 야 너 시집이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네, 진짜로? 네, 그래서 그 가긴 갔잖아요. 그래서 네, 미스코리아 제일 이렇게 좋을 때 시집이 나가라 말을 하다. 네, 근데 정말 그런 거를 거의 매 현장마다 그런 걸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저는 연기가 너무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성실함밖에 없겠다. 내 무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작은 역할이어도 들어가서 어쨌든 정말 연기를 하는 사람으로 그냥 저를 바라. 그래서 저는 사실 객관적인 지표를 잘 믿지 않거든요. 저를 바라보는 어떤 아 지금 뭐가 잘 됐지 혹은 못 됐지 이런 거를 최대한 그런 걸로부터 저를 보호하려고 엄청 이랬어요. 그래서 뭔가 댓글이나 이런 것도 아예 안 보려고 하는 게 좋으면 좋은 대로 뭔가 이렇게 마음이 막 붕 뜰 것 같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게 막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사람이라서. 그래서 아예 그냥 객관적인 지표 없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꿈이나 목표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 그냥 매일매일 그냥 아주 성실하게 산다고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좀 근데 열애의 또 이 역할 안에서 열애의 또 부분은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공감되는 부분들이란 것들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이 있었을 수 있겠네요. 정말. 네, 많이 있었어요. 사실 열애라는 인물이 자기의 삶을 살지만 자기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범우하고의 그 접합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똑같이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 그래서 아, 근데 어쩔 때 보면은 저도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굉장히 가질 때가 많거든요. 삶의 어떤 고리들이 계속 어떤 제 주체 이한이라는 딱 그 사람이 딱 두 발로 서 있을 때보다 어떤 역할들이 너무 많아서 혹은 또 일 때문에 이렇게 능동적이어야 되는 삶이 수동적으로 약간씩 이렇게 변질되어 갈 때 그 센터에 대해 코어에 진짜 내가 꽉 다리를 딱 부다 두 발을 딱 서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하게 되는데 열애를 보면서 제가 항상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너무 많이 생각이 나고 이 오버워킹 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워라벨이 안 맞는 제가 너무 배우가 되고 싶어서 막 새 작품을 같이 막 하기도 했거든요. 침묵 브라더 역적이란 드라마를 한 번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완전 멘탈이 나가고 아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완벽히 격리를 스스로 자가 격리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그거에 이제 조금 경험치가 생겨서 하루 반나절이 쉬고 싶을 때 뭐 하루, 3일, 일주일, 한 달 뭐 이렇게 조금 잘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런 식의 사실 킬링 로맨스가 딱 던져졌다는 거는 굉장한 감독님이 사실은 이미 이한이 배우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그때까지는 딱 대본 보면서 뭐 많은 데서 얘기를 했지만 이건 이한이 씨밖에 이한이 배우밖에 할 수 없는 대본이라고. 그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한이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는 감독님 머릿속에서 이게 뭔가 어떤 거였어요? 능청스럽다는 단어. 그러니까 이 감정에서 저 감정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발이란 씬을 보면은 네. 그 되게 슬픈 자기의 진정한 감정으로 노래를 부르고 나와서 거기 위에 그 발코니 앞에 앉았는데 버무가 뛰어나와서 떨어질 때. 네. 오 괜찮아? 그 얼굴을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네. 같이 감정을 바꾸는 그게 가능한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뭐 항상 사랑스러움. 아 미우나 고우나 그리고 또 약간 거기에 또 그 어린이 같은 느낌, 어린 소녀 같은 느낌, 그 뭐 이혼해줘 할 때 이런 감정들을 막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저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너무 어메이징한 게 아침마다 이 현장에 오면은 그 뭐라 그럴까 뭐를 듣고 있어요. 듣고 좋은 말씀 듣고 계신가? 그런 것 같아요. 펌블. 그리고 몸을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되게 장인 같아요. 뭔가 그렇게 해서 현장에 나와서 이제 연기를 하시는 거죠. 안 그럼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정신적인 네네 바사삭 루틴을 만들어서 아니 사실 진짜 감독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한이 씨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천진하지만 멍청하지 않은 네. 이 열애라는 캐릭터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 맞아요 그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네. 저는 멍청해 보이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랑스러웠어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그게 동정, 약 불쌍해도 보이고. 네. 그게 사실은 버무가 결국은 막 그 주저하는 순간에도 막 물론 약간의 짜증이 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쟤는 제 삶이 있고 나는 또 내 삶 안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굉장히 현명하고 사실 어른스러운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제발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도 그냥 단순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슬펐었거든요. 굉장히. 근데 약간 배우님도 사실 그 장면을 찍을 때 그 느낌이 그냥 단순히 노래를 부른다 뭐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대본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노래를 부른다. 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요. 감독은 참 편하죠. 너무 좋아요. 저도 다음 생엔 꼭 감독을 해서 이원석 감독님을 캐스팅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열애라는 캐릭터가 이게 장르가 굉장히 무색할 만큼 저에게는 그러니까 코미디를 하셨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네요 이렇게 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코미디라고 해서 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열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레이어가 조금 격차가 되게 스펙트럼이 엄청 컸었어요. 그래서 정말 낮은 음기의 에너지부터 양기 에너지를 모두 다 오갔어야 됐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완전 처절하게 한 씬으로 그 재발이라는 한 장면으로 그 어쩌면 한 장면만 기억하시는 분들께 열애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7년이 이 여자에게 열애에게 어떤 삶이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신이었기 때문에 아주 깊게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은 그 귤 맞는 장면도 원래는 오렌지였어요. 네. 그건 또 타격감이 좀 더 네네네 타격감이 진짜 다르죠. 근데 원래는 오렌지 설정이고 대본에도 오렌지였는데 이게 다들 너무 세다 보시는 분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았고 찍으면서도 이제 더 사실 많이 간 분량들이 많은데 많이 걷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이 간 저는 캐릭터 영화라고 생각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냥 진정성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영화 속의 영화인 낯선자들을 찍을 때 열애가
뭐 이걸 하고 있을 때도 그 현장 사람들이나 뭐 열애 스스로도 이게 그 대사가 그렇게 밈이 되고 우스워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면서 찍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진지했을 테니까 현장이란 곳은. 그래서 혹시 이 영화를 찍으시면서도 아 우리만 이 현장에서 이렇게 재밌는 건가? 혹시 이것 이런 어떤 그 우리의 웃음이나 우리의 지금 온도가 관객들에게 이만큼 전달될 수 있을까 스스로 의심하거나 혹은 걱정했던 어떤 순간들 같은 건 없으셨어요? 매 순간. 그게 코미디가 너무 어렵고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극한직업 때 극한직업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게 제가 그렇게까지 던져본 제가 꿈을 어떤 꿈을 꿨냐면 이렇게 항상 절벽에서 뚝 떨어지는 꿈. 열애 같은 꿈이네요. 네, 네, 그때 뚝 떨어졌는데 어떨 때는 이 네트라고 하죠. 그런 게 있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꿈을 계속 꿨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미디가 정말 우리끼리만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불안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극한직업 때 특히나 이게 웃긴 얘기도 한두 번 해야 웃기지. 연습을 너무 했어요, 그때는. 50번, 100번 하니까 하나도 안 웃기는 거야. 합이 그냥 딱딱딱, 딱딱딱 하니까 하나도 안 웃긴데 왜 어떡하지? 아무도 안 웃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 불안함이 있었는데 이 열애를 찍을 때도 사실은 와 이게 진짜 우리끼리의 이런 합이나 이런 것들이 뚫고 나와야 되는데 어쩔 때는 코미디를 아주 아껴서 그 웃는 포인트를 관객이 가져가실 수 있게 작업자는 최대한 아껴야 될 때도 있고 그 타이밍을 조금 더 비틀어야 될 때도 있고 막 너무나 어려운 작업인 거예요 코미디가. 그래서 와 이 대사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차라리 타조를 사줘 뭐 삶아먹게 뭐 이것도 와 이걸 어떻게 약간 시니컬하게 들릴까? 톤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재밌는 톤으로 해볼까? 뭐 이 생각을 정말 많이 적어도 한 30개에서 50개 정도의 톤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한 그 대사 아주 진짜 그런 대사는. 그래서 와 이게 피가 바짝바짝 나요 사실은. 코미디란 장르 자체가 저한테는 사실은 막 굉장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웃게 만들 수 있다는 장르는 굉장히 매력적인 장르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엄청 웃으셨었죠? 아, 저도 보면서 거의 네 좀 자제하려고 되게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막 그 식혜가 끓는 순간에 더 이상 이게 식혜가 끓네? 그때부터는 약간 자제가 안 되고 그때부터 놨던 것 같아요. 그때가 사실은 모두가 그 씬을 어떻게 보실까 너무 궁금한 씬이 그 훅시콕쿵이에요. 그 진짜 오정세 씨가 딱 등장하면서부터 그쵸. 정말 너무 좋은 배우시잖아요 오정세 그쵸. 씨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남자 서영 설명서로 또 같이 네. 그 캐릭터를 또 그대로 또 가져오셨기 때문에 네. 네, 그쵸. 네. 그래도 실제로 이어서 생각을 하신 거죠. 네. 네. 이승재 씨의 10년을 저희가 정세 씨랑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는 어떻게 됐을까? 이승재 살아 계시는 거죠? 네, 살아 있는데 이제 어딘가에서 이제 해외에서 네. 어떤 또 사업을 하고 있을 거라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남자 사용 설명서 보셨어요? 네. 거기 제일 마지막 장면에 이게 사람들이 오해가 많은데 이시영 씨가 원래 상을 받으러 가는 씬이에요. 이게 오해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막고 신데렐라가 되는 영화로 오해를 하셨는데 이게 저기 예산이 없어갖고 원래 깐느 무슨 그 광고제에서 1등해갖고 승재가 따라가는 그거였는데 깐느 갈 돈이 없었고 그래서 찍다 보니까 그게 지금 오해를 남았는데 그래서 이시영 씨한테 업혀서 살다가 자기 사업하겠다고 여러 개 하다가 말아 드시고 마지막으로 한 사업이 극혈지옥이다 우리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해외로 도피했다. 그러니까 저희의 그 승재 씨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나름 개연성이 아주 빼곡히 있으세요. 아 이원석 월드 유니버스가 있는 그런 거죠. 예, 언젠가는 다 모든 퍼즐이 맞춰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조나단 나도 그렇고 뭐 열애나 범우의 이 이름에 장명의 어떤 뜻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이게 보면 뭐 랄라탱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꽐라랑 이렇게 글자로 쓰면 되게 비슷하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저희 때 써니텐 저도 광고 출신이라서 광고 그때 이제 그 시대 때 네. 유행했던 그런 음료 써니텐 광고 그리고 뭐 꽐라는 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고 저 회사 이름이 하우스 오브 꽐라예요.
네. 그래서 주로 되시는 형태가 아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지 않지만 네. 그 단어가 너무 좋아요. 아, 한국 되게 이국적이잖아요. 꽐라. 그리고 되게 꽐라 하면 되게 시원하잖아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꽐라라는 네. 단어를 되게 좋아하고. 네. 그리고 뭐 조나단은 되게 뭔가 귀족 느낌? 아 조나단이 귀족 느낌이요? 귀족 느낌. 약간 아, 네. 영국 귀족 같은 아, 조나단. 아.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조나단의 과거가 되게 미스터리거든요. 아, 그분이 어떻게 왔는? 뭐 용병 출신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거기서 꽐라섬에 와갖고 그 밥을 전쟁터에서 만나서 그 밥과 꽐라섬에 와갖고 거기에서 이제 태권도장을 하면서 다리를 밥과는 굉장히 오래된 사이셨군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고용인이 아니군요. 밥을 목숨을 구해주고 아. 모여갖고 둘이 그런 관계가 됐고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다가 이제 돈을 벌게 돼갖고 꽐라섬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땅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다는 또 전설이 있어요. 그래갖고 세계 부자 어딜 가든 리조트가 다 있고 그런 사람. 거기서 제일 긴 차, 거기가 도로가 되게 짧은 섬인데 차가 이렇게 턴을 못할 정도로 허리가 기니까요. 그렇죠. 허리가 긴 차. 턴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기차같이 앞뒤로 밖에 못 가는데 꽐라섬. 근데 그런 섬 다섯 개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도가 있었거든요. 꽐라섬 지도가. 지금 아...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진짜 저는 너무 좋아요. 감독님의 이 에너지가 저랑은 완전 극반대 에너지거든요. 약간 현장에 있으면 중학교 3학년 약간 진짜 이렇게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는 농을 치실 때도 많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저한테 너무 신선한 거예요. 진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럼 성균 선배님을 이렇게 캐스팅하게 된 이유도 혹시 아세요? 그 아저씨, 나의 아저씨 그 굉장한 히트작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못 보셨다가 조금 지나서 보시게 됐나 봐요. 근데 그 중간에 나오는 이가탄 광고, 이성균 배우님이 이가탄 광고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너무 나의 아저씨의 그 배우님의 캐릭터와 이가탄 하는 그 너무나 격차가 큰 것에 너무 매료되셔서 저거다, 저게 조나단이다 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떤 포인트일까 이분의 머릿속의 내구조는 그보다 더 했던 게 이가탄 포스터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이가탄 포스터 이러고 있는 거 그게 CG를 잘못해갖고 얼굴이 너무 시커매. 근데 약국에서 그걸 보고 와서 박동훈 부장을 보려고 그러면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야. 저분이 갑자기 막 이가탄 꺼내갖고 누구한테 선물할 것 같고 하여간 참 재밌는 되게 스펙트럼이 넓은 근데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 같은 느낌? 그래서 네. 되게 실제로 진짜 그러시거든요. 성경 배우님 정말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정말 재밌으시고 호탕하시고 본인은 조나단이랑 너무 거리가 멀다. 이번 연기는 뭐 자기가 완전히 다른 그걸로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페이스북 친구인데 하루는 그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조문 오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이 영화를 보러 라고 해서 아 근데 그건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던 아닌가요? 아니요. 성균 씨가 먼저 하신 말씀이세요. 네. 아, 이민 가자. 뭐 아, 이민 가자. 아. 항상 저희가 그 촬영장에서 매일 만나면 우리 어디로 이민 가야 될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영화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이민 가야 된다. 네. 네. 저희는 지금 사랑을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열애 발에 말고도 팬클럽 이름 후보가 있었어요? 아 존나발에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존나발에는 조나단 거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생겨갖고 아, 네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그거 주세요 메시지를. 엄청 지금 DM을 많이 네, 받고 계신다고. 존나발에는 상단 안 하냐고. 존나발에가 열애이즘을 부르는 거를 듣고 싶다.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아 정말 컬트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아 저는 솔직히 로키오로 픽처쇼처럼 아주 어떻게 아셨어요? 어? 저는 네. 그러니까 영화를 시작하기 영화를 몰랐을 때 미국에서 우연히 어떤 극장을 동네에 있는 극장이었는데 베벌리 시네마 지금은 저기가 사셨어요. 그 타렌티노 감독님이 그 극장을 사셨는데 원래 그 극장이 예술 극장이었는데 2주에 한 번씩 핫팬츠를 입은 남자들이 망사 스타킹 신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뭐하는 데인가 했는데 거기 가서 그래서 하루 가서 봤는데 로키 호러 피처쇼 싱얼롱 그런 거예요. 2주마다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아, 우리 영화도 언젠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솔직히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열애발에 존나발에 함께 다 모여가지고 네. 어떤 옷을 입고 그게 되게 좋네요. 열애발에 존나발에 그게 라임이 있네. 아니 근데 존나 캐릭터가 너무 캐릭터여가지고 이거는 진짜 너무 한번 사장하고 사장시키기가 너무 아깝다. 아,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캐로 좀 활동을 했으면 진짜 그 얘기를 좀 심각하게 얘기 많이 해요. 네. 유튜브를 오빠가 만들던지 네, 진짜로 네. 조나단 존나 채널을 만들어서 네. 우리가 4인조로 좀 뭐 이렇게 전국 노래자랑 같은 데도 나가고 홍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스터 트롯 앨범 내고 막 국가가 부른다 뭐 이런 데 나가시고 너무 아까운 캐릭터예요 조나단. 아. 네. 휴게소에서 콘서트 하고 아니 근데 이현석 감독님의 어떤 이 세계관과 존나발에 뭐 열애발에 다 모여가지고 시리즈를 만드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아니, TV 시리즈 이 영화 후로 투자 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뭐 옷이라든지 미술도 굉장히 강렬했었는데 열애하고 조나단 처음 만나는 날에 입은 옷은 일부러 색깔을 좀 맞추신 건가요? 태권도복과 입은 네네. 옷이? 아. 뭔가 아일랜드 이국적인 느낌? 그리고 약간 저는 60년대 70년대 옷, 그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스타일에 맞춰서 뭔가 비치 느낌과 처음에 이분이 왔을 때는 되게 갇혀져 있는 느낌에서 이제 그 몇 초 사이에 세월이 흐른 거예요. 저희가 설명을 못해 자막이라도 하나 넣을 걸 그랬는데 갑자기 노래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쵸. 자막 넣을 타이밍이 없었는데 그게 이제 한 몇 주 흘러갔고 이제 둘이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다 편한 느낌? 되게 디테일한 영화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여기 한 두 번 세 번 보시면 훨씬 더 보여요. 보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진짜 로키오로 픽처쇼처럼 저희 와이프가 처음에 이 영화 보고 네. 너무 창피하다고 다음날 와이프랑 애랑 싸웠어요. 근데 다시 본 거예요 이번에 네. 성당 자매님들이랑 네. 너무 재밌었다고 아 그때 몰랐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를 이게 이 영화가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저는 if 만약이란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가 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가 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왜를 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왜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걸 되게 잘하는 데가 디즈니거든요. 디즈니는 옛날 한 옛날에 그럼 누가 왜? 그럴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왜 씨발 옛날이야? 막 이럴 사람 없잖아요. 욕은 자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그런 왜를 이 영화에서 안 물어봤으면 하는 그거였거든요. 어떻게가 되게 중요한 거였지. 그래서 이게 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네. 그 외를 놓고 오시면은 되게 편하게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잘 흘러갔네요. 뭐 그 얘기를 하다가. 네. 네네. 근데 배우로서 연기할 때도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외를 지우고 그냥 어떻게만 할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셨던 어떤 계기 같은 것들, 순간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살아남기 힘든 네, 현장이었었고 저희가 사실은 그 성균 선배하고 저하고 서로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호 감독이 너무 감독님은 물론이고 근데 사실 그 대본을 보고 아 진짜 이건 모험이겠다 도전이겠다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한 것 같아요 성균 선배도 저도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 되게 좋은 일이 있으셨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축하하는 곳에 가서 첫 마디가 뭐 오빠 너무 오랜만에 너무 축하드려 그냥 할 거야? 할 거지? 빠져나가면 안 돼? 그 성균 배우님도 나만 죽을 할 거지? 나만 죽을 순 없다 너 같이 죽어야 된다 우리 같이 뼈를 묻어야 된다 이민을 가도 동반이만 이민이지 혼자 갈 순 없다 뭐 이런 약간 예, 진짜 연대보증처럼 저희가 그렇게 했었던 작품이에요 근데 굉장히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출퇴근이 아니라 뭐 굉장히 어렵게 찍었어요. 상황들이 굉장히 대전 뭐 2주, 광주 3주, 뭐 한 달씩 지방으로 이렇게 가서 있었기 때문에 집이 너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거의 유랑 극단처럼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먹고 같이 뭐 잘 때까지 같이 이렇게 회의하고 뭐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보짓도 이렇게 혼자 하면 되게 진짜 바보다 이럴 텐데
호시카콩 어떻게 하면 좋아? 호시카콩 뭐 랩해봐, 랩 얹어 뭐 이렇게 같이 이걸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 와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약간 동춘 서커트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이렇게 고립된 상황에서 서울로 못 들어오고 일부러 제작진들이 그렇게 집을 못 가겠나? 가스라이팅? 코로나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니 뭐 이게 제작할 때 코로나가 너무 세게 터져갖고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3주 지방에서 찍고 다 서울에서 찍는 거였고 저희는 동아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트에서 계산된 걸 찍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지방에서 못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창 갔다 뭐 대전 갔다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비무비 스타일로 영화를 찍었어요. 즉흥적으로 찍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엔딩씬 같은 경우도 촬영 이틀 전까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성균 씨랑 홈쇼핑 채널 보다가 형, 이성균 씨가 형 이거 진짜 형 홈쇼핑 어때? 내 친구가 홈쇼핑 호스트야. 그러더니 홍성보 씨 전화해갖고 그 쇼핑 호스트 분 내려오시고 해서 그래서 영화 속에 나왔죠. 영화 속에 나오셨고 그렇게 해서 홈쇼핑 장면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날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왜 뚝 끊기는 장면 왜 설명 안 하고 넘어가냐 하는 장면은 못 찍었어요. 그 장면을 못 찍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해해주세요. 영화 보고 나오면서 되게 뭔가 이 남편을 살해하고 바닷가 절벽 그녀를 돕는 젊은 남자 뭐 이러니까 되게 헤어질 결심 같다라는 느낌 같은 걸 좀 받았었는데 나와서 이제 홍보 그 실장님한테 그 얘기를 드렸더니 아 이미 인터넷에서 황열의 존나 헤어질 결심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사전에 박찬욱 감독님과 무슨 얘기를 나누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박찬욱 감독님 옛날에 감자탕 드시다가 내가 감자탕을 마지막으로 박찬욱 감독님 본 게 같이 감자탕 먹고 있는데 제가 뼈다구를 흘려갖고 튀어서 박찬욱 감독님 새로 산 바지에 네. 떨어져갖고 5점을 남기셨고 네. 네.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연락을 못 했어요. 그리고 제 택시가 먼저 와갖고 저문에 일어났어요. 엄청 이렇게 뽑아셔갖고 감독님 이거 닦으세요 그러고 전혀 사져갖고 그 뒤로는 제가 연락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냥 우연히도 그렇게 됐다는 그런 그 설애와 이게 열애가 이어지는 그런 느낌 같은 게 네, 설애와 열애가 이어진 느낌 같은 게 근데 사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예, 네. 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이름의 유사성 같은 것도 있고 뭐 남편 죽여야겠다 근데 또 옆에 젊은 남자가 또 도와주고 막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저는 결국은 박찬욱 감독님도 그렇고 이원석 감독님도 그렇고 히치콕이 낳은 어떤 이복 손주들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의 했어요. 영광이죠. 아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른 왜 내 맘대로 자식들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뭔가 이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느낌 같은 걸 굉장히 받았고 이원석 시네마 세계에 뭔가 원리를 찾아라 갔다는 느낌도 들기도 했을 정도로 여기 보면 뭐 열차 안에 낯선 사람들, 낯선 자들, 뭐 이창, 현기증, 뭐 많이 뭐 이런 식의 히치콕적인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이 어느 정도 마음속에서 오마주들을 좀 바친 부분들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뭐 만환경을 가지고 본다라는 네. 거는 뭐 너무나도 유명한 리얼윈도 이창. 네, 저희 제작사 이름도 이창이에요. 네, 네, 네.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장님이 너라 네, 이창이니까 회사 좀 홍보 좀 해줄. 진실만을 말씀하셔야지요. 관계분들 믿으시잖아요. 큰일 나요. 영창 가고 싶으세요? 그런 것도 있었다. 영창 있었다니까. 군대 이 정도 해야 안 하세요. 그리고 또 뭐 많았죠 영화들. 제가 히치콕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이제 낯선 자들. 네 열차 위. 열차 안에 낯선 자들. 열차 안에 낯선 그래서 여기서 낯선 자들을 이제 결국은 이 땅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 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 유사성들이 조금 있으셨던 거죠. 네네. 그리고 그 낯선 자들을 또 제가 좋아하는 60년대 70년대 B무비의 또 최고인 바바렐라라는 이랑 스타트랙 TV 시리즈랑 합쳐서 이게 나오고 이제 저 낯선 자들이랑
그 영화가 태어난 거고요. 전 저걸 진짜 찍고 싶어요. 아, 네. 낯선자들을. 투자를 해줄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한희 배우 그 대사 한번. 지금 내가 안 가면 대한민국 곧 대재앙이 몰려치고 말 거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드립니다. 아, 영화 속에서 뭐 물론 우리는 뮤지컬에서 뭐 금발이 너무나 시카고나 뭐 정말 정통 뮤지컬을 하시는 그 모습들 많이 보기도 했지만 이 영화 속에서의 또 춤과 노래는 또 어떻게 달라야 하고 또 어떻게 소화해야 할까 뭐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니카 씨가 또 함께 또 안무에 참여를 하시기도 했는데 이 각각 약간 뭐 모든 씬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재발을 할 때나 뭐 아니면 그 마지막에 그 절벽 위에서라든지 그 씬에 대해서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조금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현장 녹음은 아니었죠. 아, 현장 녹음이 제발이 현장 녹음으로 정말 제발 현장 녹음을 해달라고 제가 정말 많이 그랬었는데 그게 이렇게 카메라가 같이 무빙을 하다 보니까 발자국 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미안하다. 녹음실에 와서 이건 다시 녹음을 해야겠다 하고 정말 녹음을 감정선을 최대치로 해서 녹음을 하긴 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현장감이라는 게 현장에서 그 완전히 그 세트 안에서 그 감정대로 그 옷을 입고 완전히 들어가서 한 거랑 그냥 녹음실에서 혼자 상상으로 한 거랑은 이게 마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너무 안타깝다. 관객분들한테 진짜 아 진짜 이걸 들려드리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그 기사님이 다 그 나중에 발자국 소리를 다 지워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현장 편집본 그대로 넣을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실제로 우리가 들리는 귀에는 굉장히 매끄럽게 들리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 못했었는데 너무 실제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때 그 제가 그 입을 보고 제가 싱크로를 맞춰서 하는 거랑 그냥 제가 호흡이 다르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를 또 모방하면서 해야 되는 거랑은 너무 달랐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 아주 뮤지컬 영화라고 아예 그 생각을 좀 지웠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영화가 영화에 음악이 쓰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치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로 음악이 씌워지거든요. 그게 그냥 일반 영화가 차용하는 음악을 쓰는 거랑 굉장히 좀 다른 결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 조나단의 어떤 그런 모티프를 가지고 있고 저에게는 열애이즘이 과거이자 또 미래인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음악이 정말 현실적으로 묻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노래를 한다 이런 씬에서는 범우가 또 나 왜 갑자기 와서 노래를 뭐 이런 그 관객분들의 똑같은 마음을 그냥 대변하는 소리를 마음의 소리를 범우가 대변해주는 약간 그런 그리고 만약에 재발이라는 그런 곡들은 노래를 잘 부를 필요가 전혀 없다 잘 부를 필요가 전혀 없을 뿐더러 잘 부르면 이 곡은 이 색깔 자체가 완전히 어우러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현실 그냥 대사 제발 제발 부탁이야 난 네 인형이 아니잖아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 딱 열애의 상황에 맞는 그 대사 그러니까 들국화가 그때 언제 알고 네. 이런 영화가 나올 줄 알고 근데 그랬죠. 되게 아이러니하게 감독님의 가장 애정하는 곡이 제발이세요 그래서 술에 취하시면 꼭 들국화 노 제발을 저한테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거의 한 번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술에 취하실 때마다 잊으신 거죠 네 근데 그 보내실 때마다 또 그게 또 좋아요. 우리 감독님이 술 취하시고 그거 보내시면 아 오늘 그날 시대에 취하셨구나, 꽈가 되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아 근데 잠시 관라선 가 계신 거죠? 네네네. 남한의 관라선. 네네.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참 감독님이 제발 그러니까 감독님의 색깔이 정말 많이 들어간 영화예요 사실은. 감독님이 제발을 좋아하신다는 것도 되게 사실 약간 의외의 포인트이긴 하거든요 저한테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미국에 살았는데 거기에 있는 형들이 이제 그런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항상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듣는 노래를 계속 똑같이 듣다 보니까 그게 저의 최애 곡이 돼버렸어요. 솔직히 대사도 잘 가사도 아직까지 잘 못해요.
근데 열애에게는 마치 시나리오 작가가 쓴 수준으로 그러니까 너무 적절하게 맞아떨어진 그런 가사여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영화 보통 그냥 또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훨씬 더 많은 넘버들이 나왔었어야 됐다고 보는데 굳이 이제 뭐 행복도 그렇고 이 재발도 그렇고 열애이즘도 그렇고 그냥 이 세 가지의 곡들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들은 결국은 이건 그냥 대표곡인 거다라는 그리고, 확실히 좀 생각이 그리고 그 들었어요. 재발은 열애의 감정을 맞아요. 그러니까 관객들한테 독백하듯이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리 씨가 현장에서 부른 거랑 스튜디오에서 부른 거랑 솔직히 노래로서는 스튜디오에서 부르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그렇겠죠. 이 감정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다 수작업으로 하셔갖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믹싱에서 다 낀 거예요. 개봉하기 전에. 그분께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아, 열애바리님들 또 질문을 제가 이제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손이 조금 더 나은 느낌인데요. 가운데 분에게 가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렇게 쫙 떨어지는 느낌이 좀 더 선물도 준비가 돼 있죠? 네. 와. 어떤 선물인가요, 저게? 지금 안에 네. 랄라텐이 그 랄라텐 캔 지금 너무 인기 있어서요. 저거 지금 막 너무 파퓰러한 몇 개 없어요. 지금. 감독님들이 저 랄라텐 엄청 탐내시더라고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영화 재밌어 가지고 한 세 번째 봤고요.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연애가 발연기를 이제 사람들한테 악평을 받은 건 낙선자들인데 은퇴하고 돌아온 속편 그 복귀작도 결국은 또 발연기 같은 걸로 사람들한테 매매를 받거든요. 그럼 실제로 연애는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가요? 못하는 배우인가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는 배우라고 생각해요. 그는 되게 열심히 했지만 누구한테는 되게 발연기 근데 그 팬들한테는 진짜 잘하는 연기까지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타조의 목소리가 신중하게 들으면 들리듯이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되게 그게 진실 연기 잘하는 걸로 보이고 누구한테는 아니고 근데 열애는 현실적으로 발연기라고 얘기하기엔 그렇고 열심히 하는 연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과하다. 네. 누군가 들으면 조가하지만 진심으로 들으려고 하면 그 속에 있는 목소리가 들리는 그런 연기 엄청 깊은 영화예요. 열애도 그런 마음으로 연기한 사실은 그 열애의 그 발연기인 것은 뭐 그 전이랑 후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주목했던 거는 열애가 그 전의 열애와 완전히 다르게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게 전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런 빛과 그림자에 있어서 그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친구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발연기라고 뭐라고 해도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여기서 연기하고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그냥 너무 행복한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마지막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열애가 진짜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다른 열애로 돌아왔구나. 그 컴백을 또 버무가 보면서 그 모습을 또 응원할 수 있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연기라는 게 진짜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저도 처음에 막 아 연기 못한다 그런 얘기 저도 막 들었었거든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진짜 막 너무 속상한 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감당하기 힘든 그리고 자기가 너무 열심히 한 대사가 모두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는 진짜 그거는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정말 진짜 어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사람들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이니까 그분은 기억 못하는데 맞은 사람은 아주 뼈에 사무치는 그 상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열애가 그런 것 때문에 꽐라에 갔었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털어내고 다시 복귀를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사실 그 자신감 혹은 아니면 다시 행복감을 느낀 거에는 열애바래가 그 뒤에 있다는 거를 이제는 정말 맞아요. 확실히 느끼고 네. 나서인 것 같아요.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배우분들 만날 때마다 그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기를 얻거나 뭐 이렇게 됐었을 때 그냥 왜 날 좋아하지 하는 그런 당혹감 정도를 느끼다가 결국 정말 팬들을 제대로 느낀 이후에는 굉장히 행복하게 연기를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정말 열심히 연기를 설경구 씨를 보셨죠.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아니, 정말로요. 그분이
팬을 느끼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달라졌었어서 네, 저는 열애를 보면서도 그 마지막에 여전히 연기 못한다고 얘기해도 네. 굉장히 행복하게 연기할 수 있겠구나. 맞아요. 그게 한 명이든 열 명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열애바리님이 진짜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을 좀 뒤로 한번 가볼게요. 저기 가운데, 네, 여기. 네. 다시 또 앞으로 올게요. 네. 저 제일 뒤쪽에 지금 제 요 직진 라인. 네, 맞습니다. 이한희 배우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영화가 팬들 그 덕질의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님이 영화 찍으시면서 팬들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또 팬들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이신지, 팬들을 향한 덕질을 보여주세요. 근데 진짜 저는 그 항상 얘기를 할 때 팬들의 사랑이 부모님 다음 사랑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유가 이게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고 서포트 해줄까? 다른 정말 좋은 배우들 더 멋있고 진짜 그런 배우들도 많은데 왜 나를 그렇게 좋아해줄까? 진짜 그런 마음이 항상 들거든요. 근데 팬들 때문에 제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좋은 배우가 되어야지, 좋은 작업으로 내가 보답해야지. 내가 팬들이 사실은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저한테 이렇게 뭘 원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다만 좀 건강히 하면서 좋은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인 거라서 그 마음이 진짜 너무 고맙고, 할 때마다 정말 그 촬영할 때도 저도 열애처럼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냥 하시는 말씀인가? 뭐 이렇게 그냥 그러기도 했었는데, 와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진짜 크다. 그리고 열애가 이렇게 좀 성상하면서 팬들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달라지잖아요. 그냥 정말 원래 뭐 열애 발인 있었어, 뭐 1기 3기 너 3기였어? 뭐 이런 정도였다면, 이게 열애가 나이가 또 들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막 사실 높을 때 낮을 때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팬들도 연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연차를 이제 겪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뭐 같이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애 갖고 이런 거를 천천히 서로 옆에서 보면서 아 너무 잘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나도 꼭 잘 있을게. 너네도 꼭 잘 있어줘. 그렇게 있다가 우리 꼭 만나는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개봉을 하고 팬분들을 뵙고 관객분들을 뵙는 게 저한테도 너무 설레이는 일이에요. 사실은 저희한테도 그런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특히나 뭐 드라마 작업을 하면 될 일이 진짜 없어요. 그냥 좋아하셨대, 시청률이 몇 프로였대, 아 그렇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영화는 그나마 이렇게 GV라는 것도 있고 무대 인사를 하면 좀 관객분들이 아 재밌게 보셨구나, 아 와주셨네 이런 걸 이제 눈으로 제가 경험할 수 있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배우인 저한테도 너무 영향이 많고 너무 감사한 자리예요 사실. 그리고 팬들이 주시는 선물들을 하나쯤 놓고 줄 수도 있잖아요. 저희한테 다 챙겨가세요. 다 소중히 다 챙겨서 주섬주섬 챙겨서 가세요. 그러니까 진짜 하셨구나. 이런 이게 너무 중요하게 돼요. 그 이렇게 글씨를 파가지고 오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뭐 그냥 열애발의 이한이 뭐 이런 그냥 문구, 그걸 어디다 쓸 수도 없는 문구긴 하지만 그거를 이걸 하느라고 이거 하느라고 어제 밤샜어요 이 한마디가 이것 때문에 또 밤새겠구나. 그걸 레터도 이렇게 정말 깨알 같은 레터들인데 안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썼을 그 정성이 너무, 그리고 보면 너무 행복해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거 어제 만든 거 아니라고, 돈 주고 산 거라고. 이성균 배우랑 저 계속 그런 걸 하는데도 네. 다 읽고 눈물 흘리시고 주섬주섬 다 챙겨가고 뭐 하나 놓고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러세요. 줄 수 없죠. 진심이에요. 네, 진심. 감독님도 이제 뭔가 원석발해가 생기면 또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또 잘 모르시나 본데. 아, 원래 저 팬클럽이 있었어요. 아, 팬클럽 16명 있었는데. 아, 네.
그래서 많은 팬클럽 이름이 뭐였어요? 없었어요 저희. 아. 저희들끼리 그래서 상영회도 남자 사연으로 설명회도 명동에서 한번 했었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설경규 씨 팬이랑 그 다음에 그 변성현 감독 팬클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딱 여섯 명 남으셨는데 여섯 명 열심히 제가 밥 사드리고 있어요. 아 감독님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사실 이제 킬링 로맨스를 통해서 감독님 팬클럽이 아주 많이 또 생겨날 거라고 좋겠어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희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금방 갔는데 저희에게 되게 좀 중요한 어떤 그 다음 절차가 좀 남아 있거든요. 네네. 바로 감독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열애발의 사기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럼 받으셨나요? 네. 여러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 열애발의 사기 선언문 전에 이 열애발의가 되기에 자신이 없다는 분은 지금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가셔도 돼요. 다 여기 함께 하실 거죠? 네. 네. 자, 자 선언문들 한번 보시죠. 제일 앞에 써 있는 이 줄 밑에 줄은 같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갑니다. 선서. 선서. 우리는 온우주의 모든 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특별함을 가지고 태어난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황연애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어떤 위험, 괄호 열고 악플 포함, 자연재해, 해성충돌 포함, 그리고 전쟁! 외계인 공격 포함 괄호 닫고로부터 연애님을 지키기로 다시 맹세합니다. 자 바로 다음은 연애발의 구호가 있겠습니다. 아 우리 구호 전에 잠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애발의 행동조항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연애발의로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일 괄호 무단횡단 포함을 바로 닫고를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집에 가실 때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항상 약자를 돕습니다. 우리는 뭐죠? 우리 펌블에 나오는 덕을 베풀어야 됩니다. 열애발애들은 인사로 서로를 맞이합니다. 자, 어떻게 하셔야 되냐? 서로를 맞이보면 자, 실내에서는 사인만 그리고 길거리에서는 푹신화풍! 푹신화풍! 네, 실내에서는 사인만. 자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을 보고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맞절! 네. 자 그리고 모든 열애발애님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열애발이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아 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징 빰빰빰 어, 이게 저희의 구호입니다. 다 잡니다. 자, 자 시작 지기지기지기 아 맞아요. 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징 빰빰빰 감사합니다. 자 열애발의 사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로써 열애발의 사기 창단식 정말 어마어마한 감독님 이걸 직접 다 쓰셨다는 거에 놀랍지 않습니까? 일주일 네. 걸렸어요, 일주일. 일주일 걸렸어요. 감독님 진짜 없었습니다. 한국말도 잘 안 되시는 분이 이걸 지금 이렇게까지 어려운 말을 다 이렇게 쓰시고 지금. 네, 오늘 정말 되게 제가 정말 많은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해봤는 네, 특별한 시간. 이었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창단식에 함께하신 우리 열애발애님들께 인사 한 말씀 주시면서 저희 오늘 이제 시작이죠. 막 마지막이 아니라 네. 시작의 말을 한번 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저 열의 발화를 써 평생 선행을 하면서 덕을 베풀면서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뵙겠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래님. 네. 저도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한이가 아니라 열애의 그 팬클럽을 창단식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좀 꿈이 현실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영화가 정말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을까로 시작해서 이렇게 진짜 열애발의 사기들을 보는 이런 순간이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꿈만 같고요. 네, 제가 요새 이렇게 울컥해서 너무 눈이 너무 촉촉하신데 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감독님하고도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이 종래에 없던 이 영화를 통해서 없던 에너지, 행복한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웃을 일이 많이 없으신데 그냥 생각 없이 한 번쯤 하하하 이렇게 웃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영화 보시면서도 또 열애 생각하시고 또 원석 감독님 생각하시면서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백도씨 불가마 같은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저희 오늘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